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국제정세를 뒤흔드는 일례는 흔한 일입니다만 허세라도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들리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미루는 미국을 질타하며 긴장 분위기로 돌변했고 급기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위성 자료를 보고 위성 발사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엔진 시험이라는 가능성을 분석하며 이것은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시험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활동 그 자체가 중대한 변화로 미사일 시험 발사 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동창리 ICBM 장거리 미사일은 액체 연료 엔진이 아니라 고체 연료 엔진 성능 시험으로 이것은 액체 연료가 주입 시간이 오랜 것과는 달리 빠른 시간에 주입할 수 있고 로켓 안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북한이 결심만 먹으면 즉각 미국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 CIA는 북한 동창리 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7일째 한반도 상공에 미 정찰기를 띄우며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의해서 6일 포착되었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것 외에 또 다른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렇듯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일본 정부로서는 초긴장 상황에 놓인 형국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적 방어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상황을 두 번씩이나 놓쳐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그대로 관통해 반대편에 떨어지는가 하면 몇 달 전 경제수역 앞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 또한 큰 위협인 기억입니다. 한일 간 지소미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일본의 반응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키입니다. 7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지소미아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미국 측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체결된 반억지 협정입니다. 즉,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을 멀리서 견제하기 위해 전략상 중요하고 일본 또한 북한의 위협의 안보상 이제는 그 필요성을 깨달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장 후에도 자신들이 안보 문제로 제재했다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복구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에 사과도 하고 실무진에서는 복구까지는 두 달 걸린다고까지 먼저 논의해놓고 정작 같은 진영 내에서조차 사과한 적 없다거나 수출 규제는 일본 소관이니 협상의 주자가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3-4%가 하락하는 등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아베 행동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후임조차도 자민당에서는 불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벚꽃 스캔들 문제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게는 너무 퍼주기식 외교를 하는 바람에 도대체 이 어려운 형국에 얻는 것은 무엇이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연말시한 거론과 엄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군사 옵션 사용 가능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며 북미 간 긴장이 갑자기 고조되면서 일본 언론들도 한일 간 정상회담이 잘 되어야 한다며 보도 태도가 바뀌는가 하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을 피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가 일본이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억지를 부린다면 지소미아는 즉각 종료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자 이제는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당시에도 미국의 내일팜탄이 수개월 쏟아지며 자국에 일본 땅에 숙대밭이 되고 일본 국민들이 살이 녹아드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대륙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 실랑이와 말싸움을 하며 결국 히로시마 원폭을 자초했던 나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언제까지 자국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속일 수 있을지, 또한 한국을 핑계로 수많은 대내외 난관과 반대 여론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